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선진국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전략입니다. 뭐 앞으로 하면 잘 될 겁니다. 지난 6월 막을 올린 한미 FTA 협상. 정부는 연일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못지않게 한미 FTA를 위해 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미 상하원, 무역대표부 그리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펀드 기업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3년 만에 국민은행에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얻은 양도 차익만 무려 4조 5천억 원. 그런데 이때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누군가 고의로 은행을 부실평가했다는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직접 방한하여 사태 진화에 나서는 한편 극약 처방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4조 5천억 원의 양도 차익 가운데 1천억 원을 우리 사회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었고 매각과 관련된 재경부의 관료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추후 론스타에 1조 2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론스타는 한미 FTA를 원하고 있을까요? 론스타는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으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겁니다. 무조건 론스타가 이깁니다. 론스타의 바람대로 일단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And today, with the launching, the official launching of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relationship will be taken to the next level. 이제 론스타는 한미 FTA의 최종 성사를 위해 발벗고 뛸 것입니다. 론스타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한미 FTA나 론스타의 로비 문제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은행 부실을 이유로 강제 퇴출시킨 472명의 은행 직원들입니다. 20년을 외환은행과 함께했던 김한수 씨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마흔들의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피자 가게였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8개월 만에 수천만 원을 날리고 남은 돈으로 겨우 구멍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수는 버는 거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중 관리비 내부에 해야 됩니다. 50만 원이나 정도 벌까? 부부가 24시간을 꼬박 매달려 일한 수입입니다. 6살짜리 아들과 아내 볼라치 없어 김 씨는 요즘 다른 일을 해볼까 궁리 중이라고 합니다. 출근은 이제 누가 다 하는 것 같아. 막노동은? 그거 버리기 한타 하더라고. 철근 일이. 그거 하실 의향 있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할까 생각 중에. 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IMF 사태로 인한 금융 개방 이후 우리 사회에는 김 씨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한미 FTA야말로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PD수첩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과 12년 전에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
우리는 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큰 세계로. 정부는 지금 한미 FTA 홍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FTA. 이제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여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 관세 없는 자유무역, 북미 자유협정인 나프타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대미 수출 1,400억 달러 증가,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이상 증가, 몇몇 경제 지표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 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차를 해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 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곳은 거리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민간보호시설입니다. 6살에서 17살까지 80명 정도가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7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는 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났던 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검은 소불을 위 뭐 세차도 하고 또 사람들 집 앞에 청소도 해주고요. 또 그리고 미장일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럼 그 돈을 또 시골에 붙여주기도 했었어요. Este dinero se mandaba a su tierra. 네.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합니다.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합니다. 매년 약 16,000 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돼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000 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이곳에는 아이들을 농촌에 떼어놓고 도시로 나온 거리의 엄마들도 많습니다. 호세피나와 에리카 자매 역시 옥수수 농사를 짓다 도시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소형 라디오와 장난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요. 잘 팔릴 땐 200, 300페소 정도 매상이 오르는데 잘 안 될 땐 5, 60페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사탕수수나 옥수수 농사 지을 때보다는 많이 벌어요. 이들 노점상 대부분은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입니다. 멕시코 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동산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장 주변이 시끄러워지면서 노점상들이 일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하 가스관이 터졌대요. 지하에 가스관이 터졌다는 소식에 이들 자매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노점상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사고 때문에 일찌감치 일을 접고 귀가한 호세피나 자매.
서너평 남짓한 이곳에서 자매는 10년째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얘가 막내딸이고 얘가 큰딸, 얘는 조카예요. 남편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는 고향에 남아있고 제가 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허리를 다쳤죠. 수술을 받았고 거의 걷질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도와줘야 하는 처지예요. 자매가 가족들과 10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힘에 부치는 노점상 일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나프타 때문입니다. 나프타 이후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들이 살던 마을도 붕괴됐습니다. 수확된 옥수수가 좋으면 2페소로 쳐줬어요. 그건 너무 적은 것이었죠. 근데 그게 톤으로 팔 때 그 정도였고요. 상자로 팔면 1페소밖에 안 쳐줬다니까요. 미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 멕시코 농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나프타 이전 60억 달러였던 농산물 수입액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30만 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파티스타라 불리는 이들 농민 반란군은 아직까지도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곡물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 생산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지리적 조건마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멕시코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 또르띠아. 옥수수가 주 재료인 또르띠아를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또르띠아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르띠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즘은 가격이 참 비싸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또르띠아를 구입하는 가격이 1kg에 6페소 50센트입니다.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1페소 50센트에서 2페소밖에 안 됐어요. 너무 올랐죠. 좀 안 된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또르띠아마저도 못 산다니까요. 또르띠아 가격은 나프타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려 7배나 올랐습니다. 산지 옥수수 값은 물가 대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사 먹는 또르띠아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길 등 미국 거대 곡물 회사들과 멕시코 재벌들이 옥수수 유통 시장을 장악해 과점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재배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 과점 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이후 산업단지인 마킬라 도라드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수출액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 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 임금은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는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지만 특히 급여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증가된 수익을 급여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마킬라드라 주변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가옥은 우리네 60~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연상시켰습니다. 수도시설조차 없는 문명의 외곽지대.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다 보니 월세나 공강업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내 생활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마킬라도라는 결코 멕시코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 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열 교환기나 보일러, 공기 압축기 제작으로는 중남미 최고 규모를 자랑했던 이 회사 역시 지금은 사진에서나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모델 제작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기계들을 자국에 있는 본사에서 공수해오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이전에 제작해 판매했던 기계의 재수선 밖에는 거의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직원도 80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의 20% 정도를 생산해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 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은 안중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들은 소비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 명의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 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습니다.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버스 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겼습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현재 멕시코의 전화 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시장 가격을 기업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과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나프타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입니다. GDP 대비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2배가량 늘었고 5만 6천 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서비스 경제가 활성화되었지만 고학력자들만 좋았을 뿐 저학력자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가 저소득층이나 홈리스들에게 더 어려움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 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겁니다. 캐나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 체감 지수는 어떨까? 맞벌이 부부로 세 아들을 둔 부쿠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프타 이후 그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저는 나프타 이전이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6살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5가구 중 3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대학에 들어가는 큰아들 때문에 부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네, 생각 중이에요. 그럼요. 아, 등록금 때문에 저축하고 있어요. 부쿠 부부의 고민처럼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입니다.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교육 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나프타 때문이죠.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이면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 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입니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 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외국인 투자 유치나 수출 증가율 같은 수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후퇴하고 농민이 대거 실업하는 등 양극화는 심각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추진한다는 참여정부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더구나 한미 FTA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MMT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것입니다. 에틸사 측에서 말도 안 된다. 어디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냐.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사업이 손해를 입을 수는 없다. 나프타 하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습니다.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에틸사에 무려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습니다.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관련 국제 재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다른 것들은 알려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 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는 달갑지 않은 이러한 분쟁에 또 한 번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 회사인 UPS가 제소한 것입니다.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우체국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돈벌이는 되지 않습니다.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드는 일은 하지 않겠죠.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계속돼야 합니다. 의료보험이든 상하수도든 우편서비스든 외국 민간 자본의 도전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 법정으로 가야 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미국은 투자 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 캐나다 간의 목재 분쟁입니다. FTA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 목재 무역에 대해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목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는 나프타에 제소했고 당연히 미국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캐나다 목재에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일 1,200만 불씩 매달 4천만 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지금까지 총액이 50억 불에 달합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목재에 관해서 캐나다의 수출 한도를 지정하는 특별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무역입니까? 캐나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미국의 투자자는 멕시코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 거리에 있는 과달카사르 마을. 인구 1,200명 남짓한 조그만 이 마을에 미국 기업 메탈클레드가 들어온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안내를 받아 메탈클레드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려 했던 매립장 부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메탈클레드는 방치된 산업 폐기물을 치워주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조건 하에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매립장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메탈클레드는 산업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의 식수였던 이곳 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셨죠. 예전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깨끗했습니다. 그 후 매립지가 생기고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형아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인구 1,200명의 작은 마을에 기형아 출산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 사이에 4명의 애가 태어났는데 4명 모두 기형아였습니다. 한 명은 남자아이였고 척추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아이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세 명의 여자아이는 뇌수종이라고 하죠? 머리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죽었나요? 예, 모두 죽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암 환자가 속출했던 것입니다. 에스텔라 씨도 난소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는 10년간 이 마을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분이 피부암인지 림프종인지 잘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자분은 6개월 전에 유방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돌아가셨었죠. 각종 암으로 신체를 절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살림에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최근 2년간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의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탈클래드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멕시코 주 정부에서도 매립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생태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매립장 설립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메탈클래드가 나프타 11장을 내세우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메탈클래드의 매립장 건립을 막은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메탈클래드에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2억 원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Regarding the amount of money compensation, it's so huge. Is the damage, if any, worse than that amount of money?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프타 11장 규정에 의하면 실제 피해 금액만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했으면 벌 수 있었던 예상 이익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나프타 규정 아래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가해 업체의 보상은 또 보상대로 해주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열거한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나프타식 FTA는 투자자, 즉 기업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그 권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입니다. 국내의 그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던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아니 이거 이제까지 한칠레 FTA나 딴 거하고 다른 것이냐 그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정 내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능한 한 국제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한미 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나프타 11장에 해당되는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어떻게 되었을까?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그 사례를 분석해보면은 반드시 뭐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패소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그리고 케이스별로 그 이유를 보면은 사례별로 굉장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각 주 정부라든지 그런 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거나 한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 자원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들이 이제 상대방 정부에 대해서 위협을 합니다. 우리가 니네가 이걸 계속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프타에 따라서 계속 할 거다라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숫자가 몇 개다, 뭐 이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케이스가 몇 개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고요.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올 1순위로 론스타를 점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카파 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 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 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해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빨리 1차 협상 이전에 논의되지 못했을까요?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이 한미 FTA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번 정도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의 FTA의 준비 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건밖에 안 돼요. 그 3건도 지극히 그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PD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 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네 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구한 네 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네 가지 문제가 양국 간 통상연안을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지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문건이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최소한 한미 간에 이것이 조건이다는 그런 그러니까 나오면 그런 문건이 나오면 네. 예, 예.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 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 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 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A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왔던 한미 간의 스크린쿼터 문제도 하루아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주장과 같았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한국 영화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거대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그 시장 규모와 제작 시스템 그리고 자본 규모 이런 것들과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장 규모와 자본 구조와 이 제작 시스템
근본적으로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사실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국내의 경쟁력이죠. 지금 해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 시장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 과연 우리 영화가 합쳐다 그나마 이제 교포를 주로 상대로 해서 1년에 어쩌다 한두 작품 하게 됩니다. 영화를 상품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영화 산업의 대미 무역 역적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만 9천만 달러. 미국 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44%에 불과합니다. 영화 산업도 무역 수지가 분명히 심각한 25배 무역 수지비 폭이 적자가. 그래서 그 영화에서 무역 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에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까? 당신 미국 사람이야? 저 정진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 다양성 협약에서 스크린 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크린 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는 큰 협상 카드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영화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스크린 쿼터 축소라는 중요한 현안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제물로 미국에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진정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양보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축소 및 폐지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 생존권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 쿼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이 액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입니다.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 달러였거든요. 이 8억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우류를 합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입 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선결 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거든요. 근데 이미 일방적으로 그 동사교수 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바닥에 그렇다면 뭘 가지고 협상할 거냐 이제부터.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게 참 이상하다. 왜 빠져 있느냐? 확인 결과 원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 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미 흑자 가운데 73억 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습니다. 47억 달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널뛰게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물었습니다. 혼선을 분명히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쌀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했었으면은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을 텐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수정을 해서 쌀을 갖다가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너무 급히 만든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된 후 4년이 지나면 현재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 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또한 대미 무역 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력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은 자동차, 전기, 전자, 그다음에 조선 이런 부분은 이미 관세가 굉장히 낮아요. 뭐 있으나마나한 관세가 있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없앤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준다고 해서 추가로 시장 확대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고용은 제조업에서 고용을 많이 늘릴 거다.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합니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 부분의 기대 효과를 9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됩니다. Last night I had the opportunity to hear from Jung Se-hoon, who is a very talented Korean singer. And he was there at the dinner, and he gave a marvelous performance. Someone gave me this CD, which is one of his CDs. We want to be sure that his talents are protected.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직접 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 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직접 재산권을 강화해 복제 약품의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고 세계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할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1차 공청회에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렴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이때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견 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한 것입니다.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상태에서 공청회 중단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하였습니다.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됩니다.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우린 미국 무역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합니다. 현재 토마스 의원은 한미 FTA에 관련해서
축산물에 대한 압력을 뉴욕 대표부에 넣고 있습니다. So, members of Congress pressure or push USTR on certain points? Oh, sure. 물론입니다. How does that happen by like informal or former request or 우리가 공식 요청을 하거나 상황에 따른 정보를 무역 대표부에 제공한다거나 그들과 논쟁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협상 초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 4대 선결 조건 중에 하나로 지금 의약품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선결 조건이 지금 맞죠? 선결 조건이 뭐죠?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게 벌써 올 초부터 지금 계속 나온 문제 아닙니까? 선거 때문에 이제 일찍 거래한데 선거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상위별로 지금 FTA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해가지고 상위별로 준비하는 건 없지. 상위에서 말도 안 돼. 잘 모르겠네. 내가 뭘 자세히 검토할 그런 느낌 다 시간 못 봤어. 그래서 재임 소송이라서 재임을 보호하는 게 없어. 아니,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는 견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 능력을 갖추었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협상 자문단을 모집했습니다. 자문단이 실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협상 1인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모든 국제적인 협상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끌어온 그 전략가, 노하우, 뭐 전문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협상단 몇 면을 보셨잖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를 보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저는 영어가 잘 될지도 걱정인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통상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없죠. 영어도 잘 안 되시는 분이 무슨 통상의 노하우를 발휘하겠습니까?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분야의 싱크탱크를 가동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의 그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걸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 조사는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공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부 안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별도로 빼냈습니다. 아까 섬유 부분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빼냈다고 하는데 이건 이런 거짓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언제나 분류를 할 때 섬유 우리를 빼놓습니다. 제조업에서 뺍니다. 왜? 보호하려고. 이게 우리나라가 주장해서 뺀 겁니까? 그 섬유를 따로 뗀 거를 이제 제가 거짓말하고 싶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미국이 늘 섬유를 따로 떼가지고 아주 뭡니까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세를 취하려면 우리도 역시 떼는 게 좋겠다. 그런 그 정부 안에 그 협의 결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통상교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건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은 아 타결했대가지고 그 사람은 영전돼가지고 어디 대사로 어디로 나갑니다. 근데 타결 못 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타결 못 시키면은 무능한 사람 지킵니다. 그럼 그 사람 승진에 지장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처음 정부가 한미 FTA를 시작하겠다면서 내놓은 말이 미국의 일정에 맞춰서 내년 3월까지는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시한은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모현 PD, 그 FTA 협상의 경우에 보통 그 시한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네, 저희가 최초로 맺었던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중단이 되었다가 4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도 미국과 2년 동안 협상을 추진하다가 미국이 농업 부문에서 완전 개방을 요구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네. 협상 시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TA 협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정 PD. 지금 그 외교통상부 내의 통상교섭본부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4대 선결 조건, 또 그 투자자의 정부 재서권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4대 선결 조건의 경우 한미 FTA를 주도했다는 김현종 본부장과 통상교섭본부가 그 전말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투자자 정부 재서권도 1차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대표에게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면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겠다고만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고충도 크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불안감은 상당 부분 협상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지고 있고 협상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하루빨리 그 권능을 회복해서 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정부 역시 필요하면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는 자세로 이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